번째 제품은 붕중비책의 마일드 클렌징 티슈예요. 클렌징 티슈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잖아요. 이런 세정력, 촉감, 얼마나 순한 성분인지. 클렌징 티슈는 따끔거리는 게 많아요. 그렇죠? 클렌징 티슈의 가장 중요한 게 클렌징력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네. 하다 보면 따갑고 트러블로도 되게 발전이 되거든요, 사실. 유해 성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순하고 자극이 없는데 클렌징이 잘 된다는 거. 이 마일드 클렌징 티슈의 그 세정력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빡빡 문지르는 건 너무 뻔한데 제가 슬슬 빨개지는 부분 없이 그냥 쓱 했는데도 1차 세정만으로도 클렌징이 잘 되네요. 따끔거리거나 뭔가 부어오르거나 빨개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. 원 기자와 손대 시장의 선택은 이 궁준비책의 마일드 클렌징 티슈입니다.